안녕하세요. 마흔이 시작하는 영어 마담 방여사예요. 안녕.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바로 감탄문이야. 감탄문? 응. 와우 이런 거? 내가 알기로는 원래 한국어 감탄문은 약간 이런 거야. 얼마나 똑똑한 학생인지. 이런 거. 학생인지. 아 얼마나 아름다운 소녀인지.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어색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런 것처럼 영어말의 패턴이 있어. 자, 첫 번째 패턴은 What a 혁명주동.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아. 익숙하지 않아?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 일단은 주동은 주어 동사야. 그리고 이거는 괄호 안에 있었다는 거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야. 요거 빼고 일단 여기만 해볼게. 내가 감탄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대상. 이 명사겠지? 그러니까 아 정말 아름다운 여성분이시네요. 이렇게 하려면 What a 그 다음에 Beautiful woman. Beautiful woman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what이 먼저 쓰였다고 해서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탄하는 거지. 왜 what이 왔는데 물음표가 아니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이 패턴을 따라간다면 그건 감탄하는 거야. 그래 what 다음에 어가 나올 리가 또 없잖아. 그렇지, 물음표를 할 때는. 나 너무 잘하겠어. 이제 너가 계속 만들 수 있어 이 패턴대로. 이 책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면 What a difficult book. What a difficult book. 좀 이렇게 감탄을 해야지. 정말 그러네 이렇게. 야 감탄은 둘째고 지금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주어 동사를 붙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붙일 수 있느냐. 주어 동사를 파악하려면 이 문장의 원래 평서문 형태가 어땠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아까 지금 What a beautiful woman 이거의 평서문 형태는 뭐였겠냐면 그냥 She's a beautiful woman 이거였을 거야.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다. 이거였는데 정말 아름답구나 를 할 때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What a beautiful woman 했어. 그런데 주어 동사가 남았잖아. 그럴 때 주어 she is 이렇게 갖다 붙는 거야. 그럼 What a beautiful woman you are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 너 진짜 예쁘다. 너 정말 아름다운 여자구나. 알아. 그러면 아까 또 What a difficult book 이거 했잖아. 그러면 이거의 원래 문장은 뭐였어? 그 책은 어렵다. It is a difficult book. 그치. 그러면 다시 원래 이거 주어 동사까지 합쳐서 하면 What a difficult book it is. 오케이. 그래? 그들은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다. What a 똑똑한 smart student. They are. 그런데 여기서 약간 틀린 게 있어. 뭐가 틀렸을까? 아니야. 어가 아니야. 그래. 스튜던 7잖아. 그래. 야, 통달했어. 잘했어. 나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맞췄지? 그러니까 여기 어는 여기 명사가 singular, 단수라는 개념이 먼저 있을 때. 그래서 이 어는 이 명사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명사가 복수가 되는 순간 이 어를 붙이면 안 되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네.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What smart students 해도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 하려면 What smart students they are. 그렇지, 왜냐면 원문이 They are smart students. What a smart student you are. Thank you. 꽃밭이 나왔는데 너무나도 예쁜 꽃들이다. What pretty flowers. 그래. They are. 그래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이 꽃들이 정말 예뻐. 이것들은 예쁜 꽃들이야. These. 내 앞에 있어. 오케이. 그러면 These are. 오. 왜냐면 원래 문장은 These are pretty flowers. 두 번째 패턴은 How 형주동이야. How로 또 시작해. 그렇지만 느낌표. 의문사인데 느낌표인 거야. 그럼 확실한 감탄문이다. 그렇지. 정리도 오늘 잘 되네. 자, 그래서 how 다음에 이번에는 명사가 없잖아. 명사가 없기 때문에 어나 명사가 다 빠지는 거야. 완전 쉽지. 그러면 와 예쁘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how beautiful, how smart 이렇게.
괴이한 거 뭐야? weird. 네. 얼마나 이상한지 그러면 how weird. How weird. How strange. 그럼 또 해봐. 자 여기에 너무 귀여운 아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아? 어. 그거는 원래 문장 He is so cute 이거야. 아~ He's so cute 이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나는 감탄을 하고 싶으면 그 문장에서 How cute 이렇게 하면 돼. How so cute 하면 안 그렇게는 돼? 그렇게는 안 해. 그러면 여기 주어 동사는 The baby. How cute the baby. 네가 차트를 달리는 남자를 보고 너무 재밌어. 되게 흥미를 느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오 되게 재밌다. 되게 흥미롭다. Interesting. 그러면 Oh, how interesting. How interesting. 근데 만약에 그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다 하면 The story is. 오. 맞았냐? 맞았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How smart. I am. 맞냐? 다 했고 빨리 치킨 시켜. 아 그러자. 야 치킨 내가 오늘 야 스마트한 내가 시켜야 되겠다 오늘. 와러 형명주동. How 형주동. 오케이.